이거 보세요. 봐봐. 기준님이 왜 혼자 봐야 되지? 갔다 와. 안경 동그랗게 써가지고. 그리고 저 뭐야 여기에다가 갖다 대야 되나 안 대야 되나 하는 사람은 또 사람대로 있는 거고. 어? 애기는 둘 있어요. 애기시들은 어디 갔어? 다 있어요. 제가 데리고 잘했네. 애기들은 문제 없겠다야. 아니 근데 시집을 안 가야 되는데 시집을 갔구나. 그죠? 시집을 절대 가야 되는 상황도 아닌데다가 사주도 아닌데 벌써 애를 둘이나 선녀네 완전. 어? 선녀님처럼 애기만 낳고 그러고 왔네. 걔네만 남은 거야. 그러게. 그죠? 아이고. 장사하지? 안 그래도 고민 중이에요. 이게 배워서 해야 되니까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고 아직 애들 밑으로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지금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쉽게 시작을 못 하겠어요. 장사하면 장사꾼 집안이라서 조상들이 장사하면 잘 맞아. 장사 직종은 뭐옷 장사를 해도 좋겠고 아니면 좀 화려하게 좀 장사를 해도 좋겠고. 저는 지금 배워서 해보고 싶은 게 속눈썹이랑 반 연구하고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싶은데. 여자들 이제 꾸며핑하고 하는 그런 거 꾸미고 싶으면 이제 이런 거 그런 것도 괜찮아. 사람이 이 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화려하다고 봐야지 돼. 그러니까 꺾이거나 이러는 꽃이거나 이제 이런 꽃이 아닌데 많은들 속에서 살아야 되는 꽃이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꺾여 버리니까 이 사주가 굉장히 세졌다고 봐야지 돼. 안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할머니가 안타깝다. 어차피 기왕지사 왔다 갔다가 온 건데 새끼도 애기씨들이 있으니까 잘 케어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돼가지고 그런 장사를 하게 되면 좀 간판이나 뭐 이런 것도 조금 외모적인 것도 좀 화려하게 이렇게 해서 기술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요새는 뭐 원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많지만은 어차피 여자들이 해야 될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될건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자원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되는 데는 다 된단 말이야. 근데 기술을 떠나가지고 이 장사꾼들은 장사 기술이 있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이러는 장사 소관이 있거든. 그러니까 언니한테는 그런 장사 소관이 있어. 사람들 인물이 좀 따른단 말이야. 근데 남자복은 뒤에 안 봐도 될것 같아. 되지 않을까요? 사실 만나다가 얼마 전에 안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게 끝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만나 그냥 이게 인연이 그냥 이어지는 몇 건지 살이지? 몇살 42, 차이 나? 42. 42? 네가 정리하면 되겠는데. 제가 정리가 안 돼요. 상대도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너가 해야 되죠?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정리를 하면 끝났나요? 예. 근데 뭐가 정리가 잘안 돼가지고. 아, 얼마나 42. 만났지? 1년 넘, 좀 넘었어요. 그러면 정리하기 힘들지.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 근데 우리 나이 또래가 정리하기 힘들어. 뭐가 이렇게 정을 줬다 하면은 또, 이또 하염없이 또 정을 주게 되고 또, 그지? 그것도 그렇고 막 이게 얽히고 설키고 감정들이 막 이렇다 보면 막더 의지하게 될 때가 더 많잖아. 또 힘든 시기를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는 아니지만 힘든 시간은 내가 지나왔기 때문에 새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더 많이 정을 주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그때 다 뒤에 가가지고 아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냥 어떨지 이걸 좀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고민이 됐어요. 근데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사실 환경적으로 생각했을 때뭐 너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롭다 그러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이거나 뭐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을 건드려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사실 둘만의 감정 문제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땐 애써 굳이 이걸 끊어내야 되나? 정리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어차피 뭐안될 인연은 안 되는 거고 될 인연은 될 인연인 건데 굳이 급하게 해서 아프게 해서 본인 자신을 이렇게 좀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난 이런 생각은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만날 기회가 돼 다시 만나야 되나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이 사람이 이제 사정이 좀 있어서 이게 그냥 좀 해결이 돼서 계속 볼수 있을까 막 이게 있어가지고 나는 앞에 얘기했던 거 1번 아니면 2번이야. 이제 신녀를 떠나가지고 무녀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더라고. 고통받기에는 너무 세상이 짧고 나도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많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랬는데 올바른 직선 가지고 사지욕심 멋쩡해가지고 얼굴까지 똑바로 이쁘게 생긴 애가 본인 자신도 알잖아. 그러면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이 팔자소간에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러다 보면은 진짜 더안 좋은 상황 오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1번이 아니라면, 2번의 문제라면 나는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이게 미련인지 연민인지 이런 걸 떠나서 그게 헷갈릴 수 있어. 상대가 먼저 지금 자기 힘든 상황에서 헤어지자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중간에 자기는 지금 누굴 만나고 싶, 그러니까 깊게 사귀거나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게 그냥 저도 저랑도 만나면서 저한테 진짜 잘했었거든요. 그 저한테 지쳤대요. 그좀 지친 부분도 있는데 다른 여자는 만나요. 그 노는 상대로. 노는 상대로 마음없이가 노는 놀고는 싶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만나서 놀기는 놀아요. 근데 또뭐 저하고 놓고 싶은 생각은 또 없대요. 그 다시 만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개새끼인가? 같아요. 아 그러니까 좀왜 지쳤대? 자기가 금전 상황이 안 좋은데 저 만나면서 되게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그러니까 했거든요. 선물이나 많이 이런 거 사줬나? 난 크게 막 바라는 거 없었는데 자기 선에 살수 있는 걸 최선을 다 했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자기는 이제 막 나이가 있으니까 빚도 갚아야 되고 결혼 생각도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를 만나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데이트 비용도 써야 극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랑 만나다가 중간에 이제 약간 틈이 약간 권태기가 와서 틈이 잠깐 생겼을 때 어떻게 그때 이제 예전에 알았던 여자애가 카톡에 이제 떴는 거예요. 호기심에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났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얘가 회피적 성향이 되게 커서 제 성격을 아니까 감당을 못해서 도망을 갔어. 끝내자고 자기가 계속 들켰는데. 근데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 그냥 호기심에 하루 만나서 그냥 힘들어서 그냥 뭐술 한잔 마신 게 다고 놀다가 헤어진 게 다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너 내랑 헤어지고 나서 또 만나는 그 만나 노는 거예요, 얘랑. 아, 너또 오늘 아름답게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야, 호기심에 알던 애를 만나가지고 너 있는데 거기 있다 그랬대요? 근데 또 계속 만나? 헤어졌으니까 이제 자기 솔로니까 완전 노력을 다한 야, 거고 쉽네. 이 치질이 새끼가. 아니면 능력이 안 되면, 감당이 안 되면 너 같은 거 만나면 안 되지. 그리고 야, 연애는 필수 조건 아니야? 돈 없는데 무슨 연애를 하고 있어. 지가 감당이 안 되는구만. 아니, 그럼 뭐 길거리 데이트 하면서 닭꼬치도 얼만데, 그게. 돈이 얼만데. 그 마오병에다가 씨발 커피 사고 보리차 싸다가 씨발 어디 두릉원이라도 가지, 왜? 그러니까 자기 빚을 갚아가면서 이걸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아. 데이트 향해 힘든 게 아니라 자기 이제 뭘 하다지 엎어져가지고 그걸 갚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자기 계획만큼 안 돌아가는 거야. 여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근데 이렇게 건너 건너가지고 한 번씩 만나는 건 괜찮고? 그런 식으로 노는 거는 어차피 그날 하루 그냥 뭐 지가 술값 내면 그 여자가 바꾸면 이런 식으로 부담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데이트 이제 연애를 하니까 이게 야야, 마흔이 넘었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또
이게 아, 만나는 정이 있으니까. 참 그렇다. 맞아. 진짜 막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는데도 따지고 보면은, 아, 다 알겠는데, 다 개새끼인 것도 알겠고, 소새끼인 것도 알겠는데, 아우, 막,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근데도 자기가 이카더라고. 한 3년 뒤에. 돌았나. 우리가 그때쯤 자기가 뭘 좀 준비를 좀 해놓고, 그때쯤 우리 같이 사는 건 어떠냐,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게 뭐가 맞는 말인지. 아, 무당집에 가니까, 어? 네 44살 되면 있잖아, 빚더미 앉을 거라고 절대 너 같은 새끼 이거 사주에 넣지 말라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해. 어? 장난한 것도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가볍게,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거야 상대가. 내가 너무 그러니까 가볍게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했는 끼는 있고, 그지? 가지고 있는 끼는 놀고, 있고, 놀고는 싶고. 잠자리 되게 해야지. 너 잠자리 고장 났어요? 아니요. 안 맞아?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서운가? 아니요, 근데 다른 여자랑 자보고 싶대요. 아, 나 이 새끼 뭐지? 그것 때문에 사실 내가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게 며칠 전. 아, 상처 너무 많이 받았겠다. 며칠 전 일이에요. 저한테 대박.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야? 그건 마음이 돌아서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실 소름 다 끼쳤어. 노는 거는 사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연애를 하다 보면 지치니까 좀 놀고 싶, 가볍게 놀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사람 되게 인격적으로 모독한다. 그거 대놓고 적혔어. 그러면 다시 이제 연락하게 됐어. 끊었다가 어떻게 연락을 하게 다시 됐는데, 뭐 내 아들 뭐 난중에 같이 살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좋다. 네가 나를 보고 만났을 때 나를 안 만지고 잠자리 안 하고 싶어. 왜냐면 자기가 살면서 저만큼 잠자리 좋았던 사람 없대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가 나를 만나면서 그런 거 안 할 자신이 있냐면서 하니까 뭐 자신 모르겠대요.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좋다, 노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명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자하고 만나는 건 좋다. 하나도 많죠. 노는 것도 좋은데. 그럼 잠자리는 그러면 대학원만 해결할 수 있냐고 했단 말이야. 솔직히 그게 싫으니까. 난 그게 정말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잠자리는 그 애고, 걔하고는 아직까지 잠자리까지 한 세 번 정도 만난 것밖에 안 돼요. 한 세 번 정도 만난 게 다 아니니까. 그럼 걔하고 안 그래 대학원 그냥 잠자리 해결하면 걔하고 잠자리는 안 할 수 있냐고 하니까 자신이 없대요. 술 한잔 마시고 만약 상대가 뭐 그날 좀 흘리고 뭐 이렇게 좀 뭐 할 것처럼 굴면은 자기가 그 이후에도 안 넘어갈 자신이 없대. 그래서 그래줄 수 있다고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 저 뭐야, 언니하고 헤어지자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합당화시키기 위한 뭐 그런 거였네. 그렇지. 일단 우리 헤어져 했으면 일단 뭐 냉전 중이든 어쨌든 별거 중이니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와.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와.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였고. 하고 그 중간에 갑상선 수술을 했어요. 암 수술을. 제가 암인 거를 알고 병원을 따라갔던 날 그 여자하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만났어. 아, 나 이 새끼. 야, 못 쓰겠어. 근데 쓰겠다 못 쓰겠다를 떠나가지고. 근데 또 언니 마음이 왜 또 이해가 되냐면 또 여자, 그러니까 애기씨들이 있으니까 또 그게 또 100% 싱글인 입장에 처녀가 아닌 입장이니까 또 막 욕심껏 화도 못 내겠다, 그지? 핸디캡이 뭐 그게 작용을 하니까. 그 앞에는 얘가 너무 나를 좋아하고 잘해주고 내가 항상 위에, 내가 위에 있어. 자기가 의리 없고 이런 식으로 만나다가 하루아침에 이게 끝이 나니까 못 믿겠는 거야, 얘가 이러는 거를. 거의 지금 헤어지자고 하거나 한 달이 좀 넘었단 말이야. 그동안 이제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 막 매달렸단 말이야. 너무 반전인데? 매달렸는데 그 매달린 게 문제가 됐었는지 야가 그때부터 자기 본 모습을 그냥 여지없이 다 드러내는데 거기서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실망도 정말 많이 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또 나를 1년 넘게 만나는 동안 내한테 보여준 모습이 아직까지 그게 진짜일 것 같잖아. 너무 메소드다. 완전 두얼굴이야. 완전. 그러면서 나를 또 걱정은 해. 그 연락이 며칠 안 되면 또 자기도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그 여자한테서 그 여자가 자기 가스라이딩인가? 자기 말대로 마음이 없이 그냥 노는 상태로 그러니까 만났다고 했을 때부터 이게 나도 이별이 되게 힘든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별이 힘든 동안 조금 옆에 누구라도 좀 있으면 이게 덜 힘들 것 같다는 거 내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별을 준비를 한 것 같아 이미. 근데 걸렸어. 근데 지 나쁜 놈이 됐잖아. 항상 지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 극행동 들키면서 이 감당이 안 된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이제 근데 계속 미안해 두 번 다시 안 할 게가 정상인데 네, 계속 한 정당화시키고 있잖아. 합리화시키고 계속 설득하고 네가 그걸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아니, 나는 어? 이거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는 그 네 원하는 거를 얘기하면 알았다 100% 내가 그렇게 할 게가 아니라 그게 내가 그,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자기 헤어지자켓에 매달렸어. 매달리면서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또 전화하래. 전화하고 한 번씩 보고 이랬단 말이야. 극했는데 극하고 났을 때 내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극하고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이 안 되면 그 여자랑 있는 거잖아. 놀고 있는 거잖아. 극했는데 이제 인제진짜 제가 알기로 딱 세 번 만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자기 그 여자하고 혹시 기회가 되면 이제 뭐 올해도 해볼란 작정을 하고 나가는 걸 일단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제 니는 나하고 헤어졌고 난 솔로고 솔로가 솔로끼리 만나가지고 그 여자하고 그 여자가 혹시나 뭐 흘리면은 뭐 내가 또 그거를 유혹을 뿌리치려 남자가 있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 그래 그건 또 맞는 얘기인데 내 얘기가 되니까 싫은 거잖아. 그렇게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거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음이 없대요. 네가 근데 나한테 그렇게 누굴 만날까 그 무게를 가지고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볍게 만난 여자라고 전달을 했어. 그 여자애는 또 생각이 다를 것 같지 않냐고. 그 여자애는 마음을 가지고 너를 만났는데 그러면 여자애가 만약에 이렇게 무겁게 너한테 달려들어서 만약에 우리 사귀는 거 아니었냐 그럼 아니, 우리 이렇게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 또 너의 존재를 또 그 여자도 알게 되고 아, 그것도 이제 모르겠죠. 뭐, 아니, 알게 되면은, 알게 되고 막 이러면은 또 이 여자도 또 상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럼 어떡할 거냐니까. 자기는 안 만날 거래요. 그런 부담을 주면. 그랬기 때문에 나랑 헤어진 거래요. 아, 그러니까, 야. 잘해봐. 잘 정리해. 근데 이제 끝에 내가 이제 나는 중요한 게 일단은 뭐, 나한테 마음이 없다 하니까. 마음은 아직 나한테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걔하고 안 잘 수 있냐니까. 걔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인성이 욕을 해도 자기는 술 한잔 마시고 그 분위기 그냥 거절을. 그게 어느 누구든지인 거야. 그걸 그게 중요한 거. 이 여자나 언니랑 둘 사이를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헷갈리면 괜찮은데 어느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그 가스라이딩 하는 거지. 이 가스총을 갖다가 이 씨발 가스라이더네. 아, 그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 고민할 가치가 없는 문제인데 근데 이게 며칠 전에 이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 지가 먼저 이렇게 아직까지 내한테 마음 있고 참 시컷 이렇게 해서 다시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연락 끊었었거든요. 아예 내가 극하고 나니까 자기들 아쉬웠는 거야. 그래서 다시 연락을 이제 했어.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해줄 수 있냐고 그건 안 된대. 누가 그 이력이까지 듣고 누가 지금 자기를 만나냐고. 그렇지.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인연이 완전 그냥 끝이 나서 다시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게 또 혹시 어렵다 그지? 사주 연이 다 있으면 다시 만나줄까 봐. 그러니까 언니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는 신의 공수겠지만 네 자신이 네가 스스로를 알아서 끊어야지만 이 사이는 끝이 나는 건데 근데 그거를 같은 여자 입장에서는 안 그러면 너 큰일 나 라고는 말 못하겠어. 그런 공수는 없거든요. 사실 무녀들이 그랬는데 뭐 빡세게 이야기를 한다 뭐 어쩐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안 될 인연을 악연으로 만나지는 거는 사실 없고 인연이 돼서 좋은 날이 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악연이 되는 거잖아. 사람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니까. 이럴 줄 몰랐어. 꽃날일 때, 꽃날일 때는. 이 새끼. 난놈인데? 아, 이거가 근데 우리 애기씨들한테도 좋은 영향은 아닐 것 같아서 차라리 좋은 사람 얼마든지 많잖아. 어?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좋은 사람 얼마든지 있거든. 아니 누가 보고 언니를 보고 글쎄 여성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소양을 갖추고 있는데 본인도 알잖아. 내가 깜찍한 거 어떻게 하면 예쁜지 알구만. 끼가 있어 요쪽에도. 그랬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정적으로 돈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플랜을 잡아가지고 그 이제 기술 배워가지고 가게를 한번 내봐. 그러면 큰돈 드는 거는 아니거든. 요새 기술도 요새 뭐
옛날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대줬지. 요새는 너무 많잖아. 맞아요. 다양하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거지.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많으니까 이제 시작해가지고 배워서 시작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잘 될까? 기술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차피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 나도 미용을 했잖아요. 기술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노력하면 되는 게 기술이야. 근데 그 장사꾼의 기질이라는 거는 기술이랑 틀려. 가만히 있어도 내가 엉망진창으로 하지 않는 이상, 크레임이 걸리지 않는 이상, 사람이 자꾸 소개를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문정선실을 이루고 하는 게, 미용실도 한 집 건너 한 집에 있잖아? 근데 꼭 내가 머리 하려고 가면 꼭 손님들이 있죠. 그런 좋아야. 나 먹고 살 거는 다 있다고. 근데 그 장사에 기질이 있는 양반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그게 아기들 케어하기도, 아기씨를 케어하기도 좀 편할 거고, 뭐 다방면으로 봤을 때는 난 나쁘지 않다고 봐.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지금. 지금부터요? 지금. 그럼 직장을 다니면서 일단 배우는 것부터. 그래야죠. 하다가. 일단은 갑자기 단칼에 딱 저게 하면은 어찌됐든 나가고 있는 돈이 멈춰져 버리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해가면서 좀 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지금 스트레스를 갑자기 한꺼번에 몽창 받은 상태라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편안한 안정된 상태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애써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곪아서 터져 본인한테.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상처가 났을 때는 본인 먼저 치료를 해야지. 스스로 치료할 수 있어야지 되잖아. 그래야지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이게 야수가 좋은 잘할 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완전 쓰레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 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와서 이제 그걸 좀 열어봐. 내가 앞으로는 좀 그래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뭐 사실 지금은 재혼 생각이 없어요 사실. 근데 또 나이가 들면은 그럼요 보호자는 있어야 되고 이번에 아파 보니까. 아, 보호자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충분히 차고도 넘쳐 남자는 제가요. 아, 이거 너만 잘하면 돼요. 제가 뭐 언제 막 뭐랄까 그러니까 기대고 싶고 정도 그리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아픈 부분을 알아채주고 막 얘기를 해주면 벌써 거기로 막 헤엄치고 있잖아. 막 둥둥 떠다니고 막 그러고 있잖아. 맞아. 그게 문제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나무라겠어. 나도 내가 알고 상처받은 거 아닌데 두 번은 아니기를 세 번은 아니기를 바라는데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면 너무 힘들다 그지? 몸도 아픈데.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놓고 안 될 것들은 안 된다고 보고. 어? 그러면 쟤 혹시 나중에라도 재혼을 할 수 하지. 앞에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러게. 그러니까 아기씨들이 있으니까 너는 이혼하길 잘했다 뭐 하려고 시집갔냐고는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금쪽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제외하고는 다 잘못됐어. 결혼생활 혼사 자체가 웃겨서 갔어요. 아이고 잘했어. 근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저희 큰애가 지금 사실 고2거든요. 근데 얘가 뭘 해야 될지 계속 헷갈려 하는데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되니까 힘들어 하는데. 18? 응. 06년생. 응. 생일은? 3월, 아, 음력 2월 3일. 머리가 다른 쪽으로 이미 튀었네. 공부를 잘해? 아니, 공부는. 그러니까. 응. 다른 쪽으로 이미 튀었어. 얘는. 지금 하고 있는 게 IT 콘텐츠라 계속 컴퓨터로 뭐 디자인 하는 거 하는데. 이런 거 지금 걔도 괜찮아. 예. 자, 그치. 얘는 완전. 저쪽으로는 텄어. 저 그거 계속 고민. 오래됐어. 오래됐어.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정상적인 길을 가려 그러면 어차피 그 관문은 굉장히 멀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수십고 들어가나 보면 차라리 우리 애기씨 같은 우리 아들 같은 케이스가 더 나을 수 있어. 맞잖아. 지금 지가 공부를 계속 그냥 해도 앞으로 괜찮은 거
그러다가 조금 변형될 거야. 변형은 되지만 크게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일반 애들처럼 같은 뭐 이제 수능을 친다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인문계를 가서 뭐 이렇게 하겠다 이쪽으로는 이미 오래 맞아요. 돌아선 지 오래됐어.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응원해주고 힘을 주면 얘가 또 남다른 구석이 있잖아. 그러니까 잘 될 거예요. 자식 복은 있어. 네. 왜? 네. 자식 돋보지 말아, 돋보 생각하지 마라 하덕해서. 자식 돋보는 거는 양아치지. 근데 뭐 잘 돼가지고 지가 뭐 효자 노릇하면 그것도 우리 복 아닌가? 아니 그게 그러니까 돋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 뭐 돋볼 정도로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니 근데 누구네 집에는 왜 이렇게 다들 가면 있잖아 무슨인들이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애가 안 될 거다 남편이 안 될 거다 꼭 나쁜 얘기만. 나는 사주 좋다고 듣고 왔다는 애들은 한 번도 못 봤어. 거의 절벽 아래까지 있잖아. 절벽 요 끝에까지 있는 상황에서 오더라고. 우리 집에는. 그렇지. 나는 손님 복이 없어. 다른 데서 다 두들겨 맞고 와가지고 내가 정리하고 그리고 막 극한 상황에서 막 내가 이렇게까지 들었는데 난 사실 그렇게 괘씸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되게 괘씸하신가 봐. 선생님들이 보면 아니야 전혀 언니 사주에 그런 게 없어. 원래 그 애기 씨들도 참 그런데 없었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지만 우겨서 갔다고 하고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자기 발등 찍었다 하니까 있는 거 어떻게 하겠어. 뭐 빠꾸 안 되니까 계속 열심히 키워야지. 잘 될 거니까 걱정 마. 네. 다들 다음으로 왔어? 네. 20세기 그 새끼 그거 가스라이딩 하는 것 같아. 맞죠. 근데 가스라이딩을 당하고 있으면서 뭘 맞줘야. 다 봤어요.